땀도 들고, 아, 그래서 오늘 마스크 끼고 운동도 하고, 이번에 2019년에 냉면 가게의 냉면 장사는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. 맛있는 냉면이 절반밖에 안 나가고, 재료비 상승하고, 기타 주변의 인건비 오르고, 뭐그 사람의 실력이 없다라고만 하기에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. 뭐 어쩌겠어요. 이런 게또 세상인가 봐요. 뭔가 확 뒤집고 싶어가지고. 사람이 일생 먹고 마시고 춤추며 기도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뭐 하나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. 익명에 숨어서 뭔가를 떠드는 것도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얼굴을 내미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.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? 우리가 힘내고 다시 가야 되는데. 제가 최근에 이 옥된 가게를 좀 벗어나서 다른 이제 노동의 현장에 갔어요. 열심히 일하시는데 직장 생활 어떠세요? 아, 즐겁습니다.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은데. 네,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. 네, 일하신 이유는요? 돈 벌기 위해서 돈 벌어서 그다음 뭐 하시려고요? 돈 벌어서요? 할 네. 일이 많은데요. 어떤 할 일, 계획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. 네. 노후에도 써야 되고 즐겁게 살려고도 하고 자식들이 용돈도 줘야 되고 아, 아 네. 손주들은 자식들은 네, 감사합니다. 살아가는 거는 거대한 담론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. 따뜻하게 잠자고 마시고 손잡아줄 식구들 있고 주변에 친구들 있고 또 노후에 조금 여행 가고 싶을 때 어디 가까운 데갈수 있고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래도 사람이다. 왜냐하면은 뭐 기계가 모든 거를 다 대체해 줄수 있을 것 같으나 그래도 사람 간의 눈길, 나누는 손길, 그다음에 또 서로 전달되는 음성의 어떤 뉘앙스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. 모든 일들이 업무 효율적으로만 돌아간다라면 사람은 결국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뭐 5, 6, 7, and 1. 이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그 냉면 가게의 적진의 한 복판에서 끝까지 살아남아라 옥땡땡 가게 영원하라 옥땡땡 가게 알았지 동생 네, 제 동생에게 기 한번 파 보내드리고요 아 이번 여름 옥땡 가게 냉면 먹고 정신 차리고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더 앞으로 쭉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요. 다시 본령의 저로 돌아와서 춤한번더 추겠습니다. 어디 가든 너를 보고, 어디 가든 너를 지켜보겠어. 그러니까 내 말하고 다니지 마. 지켜보겠어, 너를. 나 따라다니지 말라고. 아, 노래 가사가 그렇다고요? 기분이 울적하신가요? 차를 타고 노을이 지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마 혹은 노을 속으로 빠져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도 있어요.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감성인 것 같아요. 자연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듣고 초록으로 빛나는 풀잎을 보고 반짝거리는 햇살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내가 느꼈던 너무 반짝반짝 빛나서 보석 같아라고 생각했던 이 경이로운 마음을 잊으면 안될것 같아요. 아, 그런 의미에서 제가 춤한번더 때려드리죠. 아예!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자유래요. 자유인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. 과연 자유로운지. 아우, 저는 그런 의미에서 후루룩 목구멍으로 안 씹어도 쫙 넘어가는 옥땡 가게의 그 냉면이 정말 먹고 싶은데요. 네, 먹고 싶을 때 잠시 참았다가 쉬었다가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합니다. 저는 냉면을 지금 하늘로부터 선물 받았어요. 뿅! 어머,
이게 뭐야? 오, 이거 꽁냉이구나. 오, 식초, 겨자, 칙칙칙칙, 젓가락, 잠시 쉬었다가 육수. 새큼하면서 살짝 코를 쏘는 이 겨자의 향, 그 다음에 건건하고 살짝 달콤한 이 육수의 맛, 한번 시식해 보겠습니다. 아, 면을 먹을 때 가위로 싹둑싹둑 안 자르는 거 아시죠? 수명이 길어져야 되니까 면은 자르지 않는 거예요. 저 지금 면 감았어요. 그리고 무 하나 올려서 집어들어서 아, 저는 메밀면하고 무하고 먹을 때 제일 좋거든요. 어, 여기 배도 하나 있네요. 이 사람의 노동자들의 몸들이 낙엽처럼 떨어진다. 언제까지 일해야 되느냐. 그 글을 보고서도 마음이 매우 무거웠고 이 무거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 냉면 한 그릇 먹으니까 지금 제가 먹는 거는 당연히 옥땡 가게의 냉면이죠. 그러면 옥류관 냉면하고 옥땡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. 걔들이 그 모르는 것 같아. 옥류관 거기 주방장들. 저 옥류관 주방장한테 사실은 이 옥땡 가게 냉면 육수의 비법을 정말 전해주고 싶어요. 사람들 이러죠. 원조가 최고야. 무슨 원조에서 모든 것들은 카피로부터 더 창조가 되는 거예요. 저는 카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카피로부터 더 새롭게, 더 새롭게. 그러면서 변혁이 일어나는 거죠. 냉면 가게 변혁! 땡 가게의 이 꽁냉면 한 그릇. 다시 한번 더 먹겠습니다. 네, 옥땡 가게인 냉면 먹고 정신 차리고 제가 이 산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서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.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